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은심리상담센터의 부원장 김재은입니다. 지금부터 네 번째 공개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상담 내용은 모두 유튜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인사드렸다시피 한 5, 6년 전에 그래 어머님하고 같이 교육에 네. 참여하셨다고요. 네. 그래 하여튼 이래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예예 그 미리 사연을 상담할 내용을 보내오셨던데 그거 제가 김재은 부원장한테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할게요. 김재은 부원장이 그 자료 띄우고 좀 읽어주셔요. 낫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되어서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여동생과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되어서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증상 중 와해된 언어에 속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발병 후 10년 만에 약을 먹으니 그 전에 동생이 약 먹는 거를 거부하였음. 간단한 대답 정도는 하였습니다. 최근에 환청, 환시는 경험 못한 걸로 알고 있으며 과거에는 혼자 중얼거리고 화내고 어머니에게 갑자기 칼로 위협하는 일 등도 있었음. 그리고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 동생이 조현병을 겪게 되었을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낫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가능할까요? 친정 어머니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측만 가늠할 수 있는 것과 제가 관찰한 내용인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친모와 여동생 함께 살고 있으며 결혼한 남동생 그리고 결혼한 저 3남매가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여동생이 최근에 약을 안 먹은 지 좀 되어서 그런지 자주 친모에게 짜증을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내고 외출 시 함께 나가자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여동생에 대해 고교 시절 상업고등학교에서 모범생으로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며 웃기며 리더십도 있어서 반장 역할을 하며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그날 학교에 칭찬받았던 일 등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재미있게 들려주었으며 내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으나 경제 사정상 어머니는 허락을 못해 주셨습니다. 고3 전후 정신적 힘듦 속에서도 겨우 졸업을 하였고 고교 졸업 후 공채 시험 1차 시험 합격한 후 2차 면접 때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면접은 서울 외삼촌 댁에 머물렀다가 근처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서울에 올라갈 때 동생만 기차에 태워 보내고 함께하지 못해 어머니께서는 그때 내가 잘 챙겼더라면 하며 아쉬워하십니다. 동생은 평소에 키가 작다고 하소연하는 걸 듣기도 하고 면접 때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버지 성함을 묻는 쉬운 질문이었는데 긴장한 탓인지 대답을 못했다고 해요. 최근 정신이 괜찮을 때 받아들이는 관점을 달리할 수 있도록 질문함. 그때 면접 때 너가 떨어져도 마음은 지금 어떠니 했을 때 괜찮은 듯 고개를 끄덕임. 불합격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그 일로 인해 횡설수설하는 일들이 잦았으며 그전에 고교 시절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고부간 갈등 등 시험 기간인데 집안이 시끄러워 집중을 못하겠다고 여동생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해보면 학교 내 생활도 반장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듯하며 농사일로 바쁘신 부모로 인해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컨디션이 괜찮을 때 동생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약속을 했을 때 부득이하게 상대가 못 지켜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해보다는 화를 내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가득해
생활상에서 그런 이유로도 스트레스를 기질적으로 많이 받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에 주 2회 다니는데 최근에는 어느 날 약도 안 먹고 센터에 가기 싫다고 하며 그 이유를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센터에 가면 자신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책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질문하니 원래 센터 쪽 책이 아니고 공공기관 것이라서 그렇게 했다며 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생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것에 직원은 놀라워하며 작은 책이라고 동생을 위해 준비해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상담 신청을 하시면서 본인이 상담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동생이 상담을 받아도 되고 어머님이 상담을 받아도 되는데 누가 받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제가 그냥 신청하신 분, 언니분이 그냥 상담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후로도 오늘 상담 마치고 나서 혹시 동생이 상담을 원하면 동생도 이 공개 상담 신청을 하면 되고 또 어머님도 한번 상담을 받고 싶어 한다면 이 공개 상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올해 미리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흔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동생분이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하고 지금 같이 사는 것 같으네요. 네. 동생은 그 사연에 보니까 동생은 원래 나이가 53이고 어머님은 79이고 네. 네. 그리고 또그 어디 사는 데가 시골인가요? 도심 지역인가요? 시내에서 그렇게 떨어져,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네. 아파트예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그래서 네. 어머님하고 동생분하고 둘이가 살고 있고 지금 현재가는 언니분이 나한살 많은 언니분이 계시고 지금 사연 신청하신 분이 언니분이고 그리고 동생이 있고 이렇게 네. 네. 있죠. 그래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이렇게 병을 지닌 당사자들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50대 또는 경우에 따라 60대 이렇게 돼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같은 형제간들이 이제 걱정이 되죠. 때때로는 어머님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둘이서 사이좋게 잘 지내면 괜찮은데 또 허구한 날 싸우고 이러면 이제 형제간들이 걱정이 많이 되어서 상담 신청하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점검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동생분하고 어머님이 사이좋게 잘 사는지 아니면 뭐 자주 싸우는지 요거 하나 점검해야 되고 또 하나가 동생분하고 지금 사연 주신 언니분하고 관계와 사이가 어떤지 서로 친하게 잘 지내는지 아니면 서로 얼굴도 잘안 보려고 하는지 요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현재 어머니와의 그 싸운다는 의미는 크진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소통 방법을 모르시니까 마음은 정말 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신데 뭐 몰라서 어떻게 다가갈지 몰라서 잠깐 잠깐은 뭐 사이좋게의 정도는 10점 만점에 한 어머니께서 한 7점 정도는 될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저와의 관계, 근데 네. 대화 방식이, 어머님의 대화 방식이 흔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하면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지적하고 나무라고 하시기가 쉬운데 혹시 대화 방식이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적하고 나무라는 부분도 완전 없어지지는 못하시고요. 네. 완전 없애지는 못하지만이 들으려고는 하시는데 그 망상적인 부분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시니까 이해를 못하시.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뭐 지적은 많지는 않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못하시니까
소통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니분이 보시기에 동생이 지금 지니고 있는 자주 하는 망상적인 이야기가 있나요? 어떤 이야기죠? TV를 이제 제가 그뭐 직접 같이 살진 않아서 가끔 어머니한테 만나 뵈면서 들으면 예를 들어서 TV를 어머니께서 듣고 귀가 어두우셔서 TV를 크게 틀고 이렇게 틀고 있으면 TV를 보지 마라. 예. 보지 마라. 자꾸 본인은 안 보는데 왜 엄마는 보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시비가 건다든가. TV를 왜 보지 말라 한대요? 그거를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도 그 이유를 묻는 것도 잘 하시지 못하시니까요. 아, 그러네요. 예. 네. TV 보지 마라. 엄마 행동에 간섭을 하는 거네요. 생활에. 네네네. 그러네요. 예, 그래. 아무튼 어머님하고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 본인하고 동생하고는 어떤가요? 아, 참. 죄송하지만 그 망상 크니까 뭐 저도 한 번씩 가서 얼굴을 보면은 망상 부분은 뭐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죠. 뭐 그때 그 음식이 맛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그 주제와 관계없이 음식 맛있어서 언니 그 사람 봤어?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쪽에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화 도중에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고 있는 예. 주제와 관계없이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그쵸. 꺼낸다 그 말씀이네요. 예, 네네네.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연결이 안 문제고요. 저와의 관계도, 저도 뭐 계속 맛있는 것도 사서 이렇게 뭐, 예, 친해지고 싶은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갖고 있는 가정이 있다 보니까 자주는 못하지만, 뭐,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가고, 그래, 잘 있나 하고 인사를 저는 하는 편이고요. 인사를 하는 편이고, 뭐, 동생 입장은, 그래, 언니 잘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엄마랑 저랑 통화를 하면, 언니는 무조건 좀 믿는, 그, 뭐, 엄마가, 언니가 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엄마가 전해주면, 너무 자다가도 또 벌떡 일어나서 따라 나오고,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상담 신청한 이유도, 제가 또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생하고 대화하면서 좀 좋은 예내를 주고 싶어서 제가 또 이런 공개를 또 상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비교적 가족 관계가 괜찮은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네네. 동생분하고 엄마도 비교적 뭐그 정도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또 네. 아내분에 대해서도 동생분이 뭐 따로 어떤 거부적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고, 언니분 만나는 것도 불편해하지 않고, 또 중간 전화 통화 같은 거 하는 것도 불편해하지 않고 하는 걸로 봐서 서로 간에 비교적 사이가 좋은 것 같다 싶으네요. 네네. 동생분하고 얼굴은 얼마 만에 한번 정도를 보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자주는 일주일에 한 번. 자주 그 자주는,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뭐 이렇게 필수품 사서 뭐 2, 3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예, 요즘은 좀 그렇고요. 요즘은 예, 일주일에 한 번, 또 되게 자주 안갈 때인데 제가 바쁠 때는 한 달에 한번갈 때도 있었고요. 통화는 어느 정도, 얼마 만에 한 번쯤 하셔요? 전화 통화는 동생이 한번 올 때, 집에 올 때도 있는데 아주 가끔 와요. 엄마가 언니한테 전화해봐라. 저도 엄마한테, 동생, 언니한테 전화해도 되고, 이렇게 자꾸 말을 시켜야 되니까, 누구 대화하는 상대가 없다 보니, 내한테로 전화하면 좋겠다, 이런 걸 했더니, 동생이 실천을 해서 전화를 몇번 주었고요. 제가 하는 거는 주로, 엄마를 자주 잘 계시는지 안부 통화하면서 동생이 받으면 아 그래 잘 있나 이렇게 간단한 정도 동생이 받으니까요. 예. 그러네요. 그 사시는 댁이 언니분하고 그 어머님 동생 사는 집하고 댁이 비교적 지리적으로 가까운가 봐요. 자가용으로 한 20분. 네. 같은 도시에 사는 거네요. 같은 곳에 사는 거네요. 예. 같은 지역쯤 같은 되겠네요. 지역에. 예, 그래서. 소재지는 뭐면 소재지가 돼 있지만, 네. 그래서 뭐 지금처럼 고려 이제 사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동생분은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집에서 안 보내서 못 가고 그다음에 취직을 하려다가 처음에 면접 볼때 서울에 올라가서 면접 볼때 너무 긴장해서 아버지 이름 묻는데 답변을 못 해가지고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긴장하다 보면 뭐 아버지 이름 생각 안날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요. 많이 그렇죠. 긴장하면.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무튼 그 일이 본인으로서도 엄청나게 충격이었고 황당했을 거고 아무튼 뭐 그래서 취직을 하려다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언제쯤 하여튼 20대 그 무렵쯤에 뭐 발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후로 결혼 안 했던 것 같고 맞나요? 결혼도 안 했고 취직도 이후로 안 하고 쭉 살았나요? 어떤가요? 그 이후로도 그 가까운 데 여러 번 갔었는데, 그게 어머니 말씀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네요. 몇 군데는 있었고, 취직을 완전히 안한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취직을 했던 때도 있었는데, 오래 버티지는 못했다. 그 이야기네요. 그리고 지금은 지내는 거 보면, 센터에 주 2회를 나갔었는데, 중간에는 뭐, 책을 싹 치워버려서 안 나갈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지금은 다시 센터에 잘 다니고 있나요? 어떤가요, 요새? 지금은 또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약을 안 먹어서 센터 직원 선생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약안 먹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달 넘게는 되는 것한 같아요. 달 넘게. 그래가 병원에 가서, 그러네. 자기 딴에는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네요. 센터의 직원들이. 자기 딴에는 그 센터를 좋아해서 나름 센터에 가서 책 읽고 하고 하는 게 자기는 즐거움이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책 읽고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어느 날 연락을 싹다 치워버린 게 자기로서는 너무 무시당한 것 같고 속이 너무너무 상했던 모양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안 먹겠다 하는 것도 속이 상하니까 이제 약도 안 먹겠다 뭐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볼때 심각하진 않네요. 자기가 센터에 다시 또 나간다면 그때부터 약도 또 다시 먹을 거니까 잠시 한두 달약안 먹는다 해서 이게 크게 심각한 문제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게 크게 보자면 자 이제 낳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동생하고 엄마하고 본인하고 하여튼 식구들끼리 다 같이 대화도 좀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겠나? 뭐 이런 게 지금 오늘 의논하시고 싶으신 내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연령대에 따라서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어떤 과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대에서 20대 올라갈 때는 좋은 대학에를 가야 된다라든지 20대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자신의 사회생활을 위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기초를 갖춰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20대 때 해야 되는 과업이고 또 30대 때가 되면은 뭐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또는 할수 있으면 결혼을 한다든지 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40대가 되면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50대가 되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나이 중에 60대, 70대가 되면 그때는 딴 일하는 것보다 이제 몸 건강 잘 챙기고, 하루하루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하루하루 소일을,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루하지 않게 뭔가 시간을 잘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뭐,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지낸다는 게 뭐냐?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낸다는 게 어떤 거냐? 라고 할 때, 요게 획일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나이에 따라서, 나이대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가. 그것처럼, 우리 이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경우도 나이대에 따라서 이 목표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20대 때에 우리가 정신질환에 걸렸을 때 20대 때에는 어떻게든 빨리 증상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대학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할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갖춰서 이후로 지속적으로 선순환적인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요게 20대 때에 해야 되고 또 30대 때에도 어찌됐건 사회에서 낙오하지 않고 뭔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게 20대, 30대 때의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들의 과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40대가 지나서 50대가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네. 달라져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말 사회생활을 뭐 취직을 한다라든지 뭐 사회생활을 잘한다라든지 이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50대가 네. 되면은 그때가 되게 되면은 제가 볼때 목표가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거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거. 이런 정도가 목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신체 건강 잘 챙기고, 하루하루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잘 하고, 이런 정도가 목표가 돼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50대라고 하는 53이라고 하는 나이를 감안하자면 이제는 좀 소박하게 생각을 해도 된다.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가족들하고 잘 지내면 이거 자체가 막 거의 다 나은 거다. 이래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중간에 말씀하신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가다가 좀 핀트에 안 맞게 엉뚱하게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다른 주제를 꺼낸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자는 그때 그게 자기 딴에는 되게 좋았던 모양이다. 예를 들자면 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이 뭐였지? 뭐 이렇게 갑자기 불쑥 물어본다면, 아, 그때 당시에 같이 음식 먹으러 가서 음식 먹었던 그 기억이, 그 추억이 자기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고, 그때 생각이 났나 보다. 이제 언니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전에 언니하고 같이 어디 음식점에 가서 했었는데 그때 좋았던 기억이 자기가 불쑥 떠오르니까 그 말을 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엉뚱한 화제를 불쑥 꺼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나무라거나 또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말고 그 화제를 그대로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나누던 이야기가 급한 의논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잠시 미뤄두고 지가 화제로 불쑥 꺼낸 그 화제로 따라가서 그래, 그때 갔다 우리 참 재미있게 놀았었지. 그 생각이 났었던 모양이네. 하고 그때 화제로 따라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대화 중에 얽힌 말씀하셨던 엄마한테도 한 번씩 가다 엄마의 행동을 간섭하는 엄마 테레비 보지 마라 라고 할때 그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우선 엄마가 귀가 좀 어두우셔서 테레비 소리를 크게 틀어놔놓고 보니까 테레비 소리 크게 틀어놓으니까 내 짜증난다 소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테레비 볼륨 줄여라. 소리 줄여라라고 해도 엄마가 소리를 안 줄이고 하면 이제 성질 나니까 테레비 보지 마라 할 수도 있고,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망상이 있다면, 테레비를 보면 뭐 테레비에서 안 좋은 기운이 나온다든지, 그런 어떤 망상적인 생각 때문에 테레비 보면 사람들한테 해롭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꼭히 우리가 조현병이나 이런 병이 아니라도, 이게 그런 종류의 테레비는 백해무익하다 해서 테레비 안 보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테레비 안 보는 생활을 하고 남들한테도 테레비 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멀쩡한 정상인들 중에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언니분께서 대화 중에 어머님께서 그 동생이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왜 테레비 보지 마라 하는데 하고 그걸 물어봐 주시면 좋은데, 어머님께서는 미처 그런 거를 이제
주시지는 못하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네. 항상 그걸 엉뚱하다라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동생분이 설사 뭐 어떤 망상이 있다, 네. 또는 망상적인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고치고 안 고치고가 제가 볼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막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가 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웬만한 건다 그냥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최근에 제 하는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망상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망상이라고 하는, 망상이 있다 해서 무조건 없애려고 저러면 안 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사람이 생명에 관계된 것만 아니면 지가 네. 자살하겠다, 지가 네. 저러다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칼로 찌르겠다라든지 이런 사람이 생명에 관계된 것만 아니면 나머지는 지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내버려 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애들 소꿉장난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상상 속에서 엄마다 아빠다 우리 지금 맛있는 거 해먹는다 하고 자기 혼자 그냥 소꿉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그냥 내버려 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거 없앨라 하지 말고 네. 밖에서 우리가 밖에서 좋고 재미난 일이 있으면 애들이 소꿉장난하지 하다 말고 밖으로 뛰어나오거든요. 제가 네. 비유를 그렇게 드는데 지 혼자 애가 방 안에서 소꿉장난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 우리 지금 밖에 통닭 먹으러 갈 거다 하고 나서면 애가 소꿉장난하다 말고 내팽겨치고 나도 먹으러 갈래 하고 같이 쫓아나오잖아요. 네네네. 원리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자기 입장에서 재미있고 관심이 가고 흥미롭고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할 텐데 그런 게 없으면 자기 혼자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망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얘가 세상살이가 재미가 썩 없는 모양이다 해서 세상살이에서 좀더 재밌는 거리가 생기면 지가 망상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현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이제 제가 맨날 요새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출발해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사 망상이든 엉뚱한 이야기든지 간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그 주제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서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엉뚱하다 생각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 저기에 분명히 지 나름대로 뭔가가 있을 텐데 해서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자꾸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가 어떤 이야기라면 조금 더 이야기해봐라, 조금 더 이야기해봐라고 질문. 내가 궁금한 거 자꾸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지의 관심사를 자꾸 네. 물어봐 주셔야 돼요. 엉뚱하다 하더라도 지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는 뭐 지금 상황 같으면 53세 된저 진단명이 뭐죠?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네. 진단,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은 게 대강 언제쯤이에요? 20대 말병이면 10년을 제들 장애 등급 못 받고는 10년을 그냥 보냈어요. 아, 그랬네요. 네, 그래서 30대부터 그 장애 등급을 받게 되네 되었습니다. 그랬네요.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기초생활 수급은 받았나요? 아, 예, 요거, 저도 돌보고 하다 보니까 요좀 받고 있어요. 예, 아, 어머님이 또 관리하면서, 예. 그랬네요. 기초생활 수급은 몇살 때부터 받기 시작했나요? 등급을 받고, 예, 좀 됐네요. 아, 등급 받고 좀 됐으면. 등급 받고, 예, 한 10년쯤 됐겠네요. 그러면 한 40대 때쯤부터 네. 기초생활 수급 받았겠네요. 예, 그거는 이제 해병을. 잘하고 계시는 거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집에 정말, 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유산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집에서는 생활 수급을 안 만들어도 되지만, 웬만한 우리 중산층 가정 네. 정도에서는
남겨줄 유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때 나이 한 40대 넘어서고, 네. 그때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맞아요. 얘가 직장 생활을 해서 이후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나중에 노후도 어떤 유산이든 아니면 자기가 뭐 연금이든 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 싶으면 기초생활 수급을 안 하지만 그게 안 되겠다. 직장도 다니다 그만뒀다, 다니다 그만뒀다고 도저히 네. 이렇게 노후가 안정적이지 않다 싶으면 네. 40대에 대해서는, 늦어도 50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 신청해서 하고 계시는 건잘 하신 거고요. 네. 당에 등록받은 것도 잘 하신 거고. 제가 네. 볼때 지금은 크게 걱정할 건 없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주 2회 센터 나간다는 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나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 예, 맞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 2회 나가고 있고, 네.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네. 동생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네. 이야기 들어보면 가족 관계,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고, 언니하고 관계도 뭐 비교적 괜찮은 것 같고, 또 남동생하고 관계, 남동생하고 관계도 괜찮나요?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네. 가족 관계 다 괜찮고, 네. 그러면 이제 큰 문제 없거든요. 지금은 네. 낳는다, 안 낳는다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 이대로 네.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서로가 원하는 목표가 뭐냐 하는 걸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작해서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네. 네. 원하고 싶은 목표는 딴거다 소용없다. 가족끼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된다. 가족끼리, 형제간끼리 사이좋게 잘 지낸다. 그 다음에 지의 하루하루 생활이 지금 네. 지가 잘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즐겁게, 지가 재미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간에 다들 결혼해서 따로 살고 하니까 달리 도와주기는 힘들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끔 한 번씩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드라이브 같은 거, 가끔 한번 시간 날때 드라이브를 한번 같이 한다든지,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외식을 한번 하러 간다든지, 걸은 거의 횟수를 좀 늘리면, 네. 지는 삶의 질이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조카들 좋아하나요? 동생분이? 가끔 인사합니다. 가끔 인사해요. 네, 가끔. 조카들은, 조카들은 요즘 아이들은 크다 보니까, 네, 조금 그 형제간끼리 어울리는 걸 자기들 뭐 세계에 애들하고 논다고 접촉이 좀 많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네.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 이제 우리가 결혼을 안한 채로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정상인도 그렇고, 보통 사람도 그렇고, 정신장애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하면 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들이라도 자주 연락을 취해오거나 하면 조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네.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카들하고 서로 가끔 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가끔 조카들 얼굴 본다든지 하는 게 이게 또 본인의 삶에서 하나의 낙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생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요. 네. 어떨 것 같은가요? 언니분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애들도, 예, 어머니 댁에 가면, 뭐, 하여튼 즐겁게는 잘 보내가는데, 이모, 갈때 인사 정도만 해요. 이모, 뭐, 잘 있어. 잘 가. 요 정도만. 대화가 원체 이게 짧다 보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요. 그건 사람들마다 뭐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혹시나 해서 제가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이모한테 잘하면 그만큼 본인은 더 흡족하다 하는 그런 거죠. 그쵸. 그런 거고. 그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큰 그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물으셨던 게 어떻게 하면 소통과 대화를 잘할 거냐 그게 조금 관심이었던 것 같은데 소통과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동생을 바꾸려 하는 방법보다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라 그래라 해도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네. 됐거나 뭐 옳든 그러든 간에 관계없이 옳다 그러다 없이 무조건 이야기하면 잘 들어줘라. 고칠라 하지 마라. 고쳐줄라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제 어머님께 말씀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면 네. 어머님도 대화 습관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머님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언니분이라든지 특히나 언니분께서는 네. 언니분께서 동생과 대화할 때더 이상 동생의 대화, 동생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동생의 생각이든 행동이든 뭐 네. 뭐든지 간에 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그 생각 바꿔라라든지 뭘 바꿔라라고 이렇게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네. 그게 옳든 그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더 네. 뭐 어떤 좀더 합리적인 생각이든 또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든 그게 네.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의 동생에게 있어서 그 생각을 바로잡고 교정한다는 게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생각을 바꿔주거나 행동을 바꾸려 하거나 뭐를 동생을 바꾸려 하는 노력은 하지 마시고 이를 잘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래 하고 그렇든 그러든 간에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니는 그렇구나 하고 지를 이렇게 수습 받아주고 잘해주는 잘 대해주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까도 병이 낫는다는 개념에서도 더 이상 뭐를 고쳐주는 게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병이라는 게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 병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충분하다. 이때까지 병 치료는 이대로 충분하다. 이제 약만 앞으로 안 떼고 약은 꾸준히 먹어야죠. 약만 꾸준히 먹고 일주일에 두번 센터 가고 하는 걸로 병 치료는 충분하다. 생각하시고 더 이상 병 치료는 생각하지 마시고 동생분의 그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 간에 좀더 사이좋게 우애가 있게 형제 간에 서로 정을 내고 살까 요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동생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요것만 신경 쓰셔요. 선생님, 그 하나 예. 잠깐 여쭤봐도 네, 될까요? 말씀하세요. 예. 이제 너무 말이 없어서 예. 동생이 물론 네.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뭔가 말을 하고 하면 유도도 하고 관심 갖고 이런 제가 이렇게 실천해 보겠고요. 더 예. 어려운 문제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예, 이제 말을 그걸 하지 좀 않는데. 예. 굳이 끄집어내야 되나 안 그러면 내가 화제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말이 없을 때가 너무 힘든 거죠. 어떤 그러네요. 마음을 모르니까요. 네,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이제 소통이 제가 할때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우리가 당사자들 중에 말이 없는 당사자들이 꽤 있죠. 정말로 말이 없을 때는 뭐 묻는 말에 관심이 예, 아니요 정도만 대답을 그렇죠. 하나. 그러면 같이 있어도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말이 없으면 하나의 방법은 내가 말을 하는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서로 간에 편안하면 뭐 말이 없이 가만히 있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렇죠. 네. 내가 그냥 내 이야기, 뭐 아. 최근에 뭐 어디 갔다 왔었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뭐 그거 갔더니 뭐가 어떻더라, 뭐 어디에 가서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먹었더니 뭐가 어떻더라, 뭐 이렇게 그냥 내 사는 이야기를 지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말이 없는 경우에 억지로 말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피곤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 말이 없는 친구가 어쩌다가 한마디 입을 뗄 때, 그때 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야 되고, 네. 그때 계속해서 말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계속해서 더 이야기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그 말에서 내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궁금증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질문을 많이 하시면 돼요.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도 대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포기해야 되죠. 아, 포기하고요. 그때는 뭐, 아, 말하기 싫은 모양이다 네. 하고 넘어가야 되지. 질문을 몇 차례 했는데도 대답이 없다고 어떻게든 말을 끌어내려고 계속 질문하면 상대방 입장에선 짜증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 뭐, 더 이상 본인은 입을 떼기 싫은 모양이다 하고 멈춰야지 되죠.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데, 우리가 흔히 보면 똑같이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 네. 말수가 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말을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말수가 더 없는 경우는 흔히 자기 기분이 언짢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뭔 말에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말에 지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안 그래도 말수가 없는 애가 더더욱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몇 번씩 이렇게 뭘 물어도 말을 전혀 안할 때에는 얘가 혹시 내가 하는 말에 뭐가 기분이 언짢았나 하고 그 각도에서 내가 했던 말을 한번 점검을 보시는 게 좋죠. 네. 하는 말에 네, 제가 점검을 하고요.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네. 하나 저 권하고 싶은 거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제가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이제 7월 31일이잖아요. 네. 제가 이번 8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네. 줌으로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거든요. 네네. 해서 네. 줌으로 하는 우리 당사자 집단 상담을 시작을 할라 해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 네. 집단 상담을 제가 리더로서 그룹을 운영하고 2시간 동안,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네. 2시간 동안, 8월 5일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데, 요거는 매달 한달 이제 연중무휴로 계속 토요일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네. 비용은 한 달에 하면 4회잖아요. 한달 4회 비용이 10만 원,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저따나는 뭐 그래도 부담이 좀 없게 책정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홍보 영상도 올려놓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동생분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네. 동생분한테 한번 권해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줌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네. 접속하면 된다는데, 줌으로 해서 당사자 집단 상담을 한다는데, 줌으로 모이는 거죠. 네. 제 희망으로는 한 10명 내외 정도가 한 그룹이 돼서 이렇게 매주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요거 혹시 동생분이 관심이 있어 할것 같으면 한번 권해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권해 보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뭐 공개 상담을 통해서 이 동생이 뭐 집단 상담 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잘그할수 있는지를 한번 더 공개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한번 먼저 한번 또 예. 권해보고 한번 먼저 좀 실험을 해보고요. 예, 그러셔요. 동생분이 이 공개 네네.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의향이 있으면 동생분한테 공개 상담 신청하라 하시면 되거든요. 그 의향조차도 어째 사고에 어떤 뭐 장애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의사결정도
교수님, 그게 가능할까 싶으네요. 제가 아니, 보기에는. 가능하죠. 그거는 동생분을 너무 낮춰보시는 거죠. 아, 동생분이 진짜요? 책을. 물론 뭐 어머니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네 이거 먹을래 갈래 말래 하면 간단한 대답 정도는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조금 지적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의사결정이 될까라는 제가 좀 의문이 생기긴 하네요.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애들도, 어린애들 유치원생조차도 자기의 그게 있잖아요.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할래 예. 말래 하면 똑같아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도 기능이 좋은 조현병 당사자든 또는 기능이 떨어지는 당사자든 간에 관계없이 기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물어보고 선택을 하게 하면 자기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 이야기는 대신 결정하지 말고 부모가 대신 결정하면 안 돼요. 가족이 대신 결정하면 안 되고 항상 본인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안 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지가 왜안 할라 하지? 그렇죠. 쉽지만 본인이 선택을 안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개 상담 한번 받아볼래? 라고 했는데 지가 별로 안 내켜 하면 지금은 네.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미루면 나중에 지나서 뭐 6개월 뒤든 1년 뒤든 그때 가서는 지가 생각이 바뀌어서 한번 받아봐야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기다리라. 기다리자.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한테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본인한테 권해는 보되 네. 강요하지는 마셔야 돼요. 아,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권해 볼 수는 있고 하되 강요하시면 안 되고 내가 대신 결정하시면 안 되고 항상 지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권해 보고 그래서 지가 지 뜻에 따라줘야지 돼요. 아, 그렇게 제가 그게 한번 더 기본이에요. 그게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잖아요. 그렇죠. 네네. 당사자의 이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당사자를 돌봐야, 네. 돌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스스로가 세상살이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아, 그래서 자기 네. 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고요. 예. 제가 그 질문한 것 중에 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셔요. 네. 그러면 이제 조현병 증상 중에서 교수님, 이게 와해된 언어에 제가 정확하게 공부는 좀 했는데 잊어버려서 이게 앞뒤가 말에 맞지 않고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이게 뭐 음성증상, 양성증상 이쪽 있지만 와해된 언어에 속하는 건지 그렇죠. 궁금하네요. 그거는 와해된 언어에 속하죠. 와해된 언어가 어쨌든 말을 쭉 하는데 앞에 했던 말하고 뒤에 했던 말하고가 서로 다르고 모순되고 네. 이 말하다가 저 말하다가 말이 자꾸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도대체 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알아듣기가 어렵고 네. 이런 건다 와해된 언어의 와해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그 그래서 동생이 네. 예. 언니분이 보시기엔 동생분이 좀 그런 와해된 언어가 좀꽤 있는 것 같다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죠. 요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저희들 10년 동안 안 먹었잖아요. 엄마가 많이 힘들었는데, 아, 약을 처방을, 좀 바로 받았으면 좀덜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와이드 언어 쪽은 약을 좀 먹어주면 좋다라고 그렇죠. 하는 증상도 많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제일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동생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바뀔, 가족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면 본인의 학창시절 이렇게 몇 개,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도 원인이 다양한데, 이렇게 조현병이 크게 된 원인이 일상생활에 어떤 뭐, 부모나 저희들이 동생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짜증이 났거나 아까처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뜻대로 되는 일이었고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이런 병을 또 갖게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진데 맞을까요, 교수님? 그 조현병 발병 원인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를 않아요. 그게 네.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면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다들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당사자도 내가
그 일만 없었다면 내가 발병을 안 했을 텐데, 이래 되고, 가족분들도 내가 이거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마음에 늘 불편한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조금 기여는 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만 병이 생긴 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병 원인은 학술적으로 볼 때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뇌가 조금 할인하기 쉬운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 온몸의 장기를 다 완벽하게 좋은 장기로만 태어나는 건 아니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위장이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간이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처럼 우리 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뇌장이거든요. 뇌라고 하는 이 정보 처리를 하는 정보의 소화기관이죠. 뇌가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위장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심장병 생기는 사람이 있고, 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혼란스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가 혼란스러워지는 요게 조현병이거든요. 요게 조현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위장병에서 음식이 지금 너무 과식을 하거나 낯선 음식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는 것처럼,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정보가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뇌가 일시적으로 오작동이 되는 거죠. 탈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할 때에 우리가 1차적인 원인과 2차적인 원인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1차적으로는 항상 바깥의 사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뭔가 지뜻대로 안 됐다. 특히나 대인관계가 지뜻대로 안 됐다. 대인관계가 어려웠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사회에서 자기 뜻대로, 사회생활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애가 가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깥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집에서 식구들이 잘 품어주고 잘 다독여주고 잘 빨리 알아차리고 이해를 해주고 해서 지를 잘 이렇게 해주면 얘가 힘을 차려서 다시 사회로, 두렵고 무섭지만 사회생활을 다시 도전을 하고 했을 텐데, 요때 잘못 알아차려서 방치를 한다든지, 또는 가불하기만 한다든지 하면은 지는 더 방안으로 틀어박혀 버리고, 결국은 과해증상으로 가든 환청으로 가든 망상으로 가든 이렇게 이제 상상의 세계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성장 과정에서 지를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안 보내고, 또 가족들이 지를 뭐 어떻게 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불편함, 찜찜함이 있으셔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1차적인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본인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봐야 되는데, 자세히 물어보고 들어보다 보면 10대 때, 20대 때 자기 나름대로는 사회생활에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많이 두렵고 힘들고 한 그런 게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거든요. 대다수 조현병 환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랬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그게 이제 가족분들이 그 무렵에 그런 거를 미처 못 알아채고 못 다독여 준,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지, 가족들이 잘못해서 발병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부담,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 털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하시거나 언니가 잘못하거나 가족분들이 잘못해서 발병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예요. 예. 저기 뭐 저희 엄마하고 사실 가족들도 병들고 있어서 예. 우울이 오고 해서 이렇게 가족들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 좀 받고 싶었는데 조현병 전문으로 이렇게 예. 시에도 알아봤는데
네. 그때 이제 재현심리상담센터에서 그런 또 제도가 있다 하셔서 알아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러네요. 예, 그래서 꼭 엄마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 또 공부를 해서 엄마한테 알려주고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 그런 이제 혹시 부담. 방금 얼핏 말씀하신 건 바우처 상담 예, 바우처, 이야기하시려고 예, 그거를, 하셨나요?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예. 과거에 2017년도 10월에 저희가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만들고 한 1년 반 정도는 바우처 심리상담을 했었어요. 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 심리상담을 했었는데 단가가 너무 약해가지고 네. 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8번, 8회 상담을 해야 합해서 20만 원을 주거든요. 그게 본인 부담금은 8번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만 원 정도인가? 되고 네. 나머지 정부에서 16만 원 지원해 주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본인 부담금 네. 10만 원인지 4만 원인지 그렇고 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합해서 8회 상담을 하는데 합해서 22만 원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저희가 상담센터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바우처 상담이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전국 각 지역별로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많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단가를 현실화를 시켜줘야지만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바우처 상담을 하고 있으면 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좋을 텐데, 저희 상담 기관이 지금 상담료가 워낙 비싸거든요. 저는 시간당 30만 원을 받고 있고, 김재은 부원장, 김민혁 부원장 다들 이제 박사급인데, 그분들은 10만 원 시간당 받고 있고, 한데, 이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로서는 참이 상담료를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죄송하고요. 어찌됐건 지금 처음에 상담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생분도 만약에 이 공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동생분도 신청해서 받으라 해주시고 어머님도 연세가 79세라 하시는데 어머님께서도 일단 공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면 받아보라고 권해주시고 하시고 그래 가족분들 다 공개 상담을 받고 나서 우리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다시 한번 또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가족분들 다 상담을 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또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나라적으로 그게 저희들 지원받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지금 더구나 지금 사는 지역이 우리가 이쪽에 제가 지금 대구에 상담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바우처 상담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잘돼 있기는 역시 서울이 잘돼 있죠. 서울하고 경기도권이 잘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도시들 중에는 대구만 해도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우리가 광역시 단위 정도에서는 그래도 이게 이용할 만한 바우처가 좀 있는데, 심리 상담 쪽으로. 이게, 저쪽, 지방,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이게 바우처 제도가 약해요. 그래서 아마 사시는 지역이 제가 대구가 아니고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이용할 만한 바우처가 아마 마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요새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되니까 이게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 하거든요.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 해서
영어로 약자로 G2라고도 돼요. 자기들끼리 부르는 거는 G2라고도 하는데,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 지역사회투자사업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청이라든지에 가서도 지역사회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지역사회투자사업 담당하는, 그게 지역사회투자사업이 이게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구청에 사회복지과에 가셔서 구청 사회, 구청이나 군청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에 가셔서 바우처 담당자 또는 지역사회투자사업 담당자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찾아서 문의를 하시고 거기에 심리상담 관련된 바우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동 청소년 관련 바우처는 전국 모든 곳에서 다 해요. 거의 다 하는데, 노인 관련된 심리 상담 바우처도 최근에는 전국 지역 단위로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하면 매년 1월 초에 신청을 하는데, 1월 초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신청 기간을 줘요. 그때 신청을 하면 이제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약할수록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첨이 되면, 선정이 되면 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 말까지, 2월 초부터 1월 말까지 1년간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매주 한 번씩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1년 받을 수도 있고, 또 연장해서 1년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는데, 노인 심리 상담 바우처도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는 보시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이 심리 상담 쪽에 바우처를 하는데, 그쪽에 경상북도에서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고, 시청에, 군청 또는 시청에, 사회복지과에 바우처 담당자를 찾아서 문의를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두었다가 내년 1월 초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1년간 받으실 수 네, 고맙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 오늘 이제 상담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 지금도 뭐잘 강의 듣고 실천한 결과 많이 좋아져서 교수님 그 강의 제가 열심히 듣고 했더니 엄마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감사드리면서 더 행복해져서 이렇게 조현병을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뭔가 좀 저희들도 좀 하고 싶다. 일명이 이제 소명이랄까 사명이랄까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저도 그런 일적으로도 좀 일을 하고 싶고 오늘의 소감은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알고는 있었는데 더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또 한번 더 제가 실천해 보고 또 다음에 그 체험을 또 말씀드려 보고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오늘 상담 받기 전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하고 공개 상담하면 이렇게 할 거다 하고, 지금 이제 상담받고 지금 이렇게 마음하고 지금 생각되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상담 받아보시니까. 좀 더, 상담? 구체적으로. 그전에는 좀 막연했거든요. 그냥 아이를 품어주라. 뭐 잘해주라. 뭐 이때 좀, 막연했는데 이렇게 상담의 어떤 장점은 역시나 그 구체적으로 만약에 아까 어머니 TV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현실 생활에서 어떤 마음으로 애가 저렇게 삐졌을까? 이거를 너무 알고 싶었는데 교수님께서 요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해주시니까 조금 제가 나아가기 좀 쉽다. 지금 내 입장에서는 막연하지가 않고 요래 해보면 될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도 마지막에 거의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조금 더 분명하기 위해서 여쭤보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저하고 한번더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하루하루 생활이 동생이 행복하다. 저는 그 웃는 모습과 예, 그 모습을 보는 게 저의 이제 꿈이고 목표가 되었는데요. 예, 한번더 상담하면은 오늘 하루하루 매일 아이가 좀뭐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계속 뭐 짜증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제가 보고 내가 좀더더 보완해야 될 거는 뭔지 예, 그런 거를 그때 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갖고도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